안녕하세요, 리치쿡입니다. 오늘은 안동 찜닭 만들어 볼 건데요. 먼저 안동 찜닭에 필요한 양념장 만들게요. 이제 안동 찜닭 조리해 볼게요. 먼저 양파를 이렇게 밑에 깔으시고요. 닭고기는 맨손으로 만지시면 안 돼요. 닭고기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시는 이유는 따로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꼭 확인하셔서 참조하세요. 자, 이제 수증기가 막 올라오는 모이스처 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. 뚜껑을 좀 열어볼게요. 낮은 불 5번 불로 줄여서 10분 정도 조리하시면 됩니다. 냄비에서 김이 많이 나고 있어서 이렇게 행주 하나 덮어주고 있습니다. 1분 정도. 그다음에 청양고추 좀 넣을 거거든요. 뚜껑 덮고 1, 2분 정도만 가열해 주시면 됩니다.